일본의 오염수 해양 방류 이후 중국에서 반일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중국에 이어 이번엔 러시아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검토 중인데요. 동북아 진영 간 대결로까지 번질지 우려됩니다. 전문가와 함께 전망해보죠. 조진구 경남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염수 방류 이후부터 중국에서 반일 시위가 굉장히 격렬합니다. 최근에는 중국 축구 팬들이 중국과 일본의 프로축구팀 간 경기에서도 항일 시위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국에서 높아지고 있는 반일 감정, 어떻게 보시나요? 스포츠에까지 정치 문제가 좀 관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사실상 2005년도 혹은 2012년도에도 중국 내에서 반일 시위가 이제 격렬하게 이루어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와는 조금 사뭇 양상이 좀 다르다고 할까요?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중 간의 그 갈등이 본격화되고 있고 이미 일본이 미국과 보조를 맞춰서 중국을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중일 양국 모두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디선가 좀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하고 싶은데 좀 찾기 어려운 상황이 현재이고 더군다나 또 국민의 감정까지 비화된다면 아마 좀처럼 실마리를 찾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조금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양국이 직면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등을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중국이 지난달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자마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예.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전망이 앞으로 얼마나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아마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산 그 수산물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가 뭐 중국을 비롯한 중국과 관련된 지역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염수를 이제 그 해양 방류하겠다고 결정하기 이전부터 중국이 반대를 표명해 왔고 실제로 방류를 시작한 뒤에는 이제 뭐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이제 불가피한 상황이고 또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자국 어민들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명목으로 기금을 좀 조성해 왔어요. 1천억 엔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런 그 기금을 조성해서 어민들 피해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하겠다 하는 일본 측에 비해서 중국의 경우도 사실상 수입을 금지하는 건 좋지만 관련 업계에도 좀 피해가 확산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마냥 또 그걸 방치만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내에서 그 피해가 확산됐을 때 정부가 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비판이 또 중국 정부한테 또 쏟아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어떻게 안정적으로 중일 관계를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판단이 어떻게 이제 합리적으로 작용할 것이냐에 좀 달려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아무래도 중국이 일본 수산물의 최대 수입국인 만큼 이 피해를 좀 피해는 불가피 타격이 클 것 같은데 뭐 가리비 재고가 천장까지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본 내에서도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한 상황인데 그 효과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맞습니다. 일본 정부의 경우도 뭐 풍평 피해, 소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하게 대책을 강구할 것이냐 하는 거는 오래전부터 일본 정부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만 일본 정부가 생각하는 대로 또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어요. 또 국내에서 역시 실제로 이제 뭐 풍평 피해가 발생할 거라고는 생각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자 했냐 하면 또 그렇지 않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또 중국에서 이제 가공을 하고 또 해외 제3국 수출을 해왔는데 그게 사실상 불가능한데 그렇다고 일본 국내에서 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또 금방 만들 수 있냐 하면 그렇지 않거든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가면서 아마 상황을 좀 보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은 일본 국민도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로만 했지만 실효적인 그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이냐 하는데 불만이 좀 쌓일 수가 있고 또 중국 정부도 일본의 그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하는 것만이 자국 정부나 국민한테 유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어떠한 시점에서 좀
방향을 좀 전환해야 할지 좀 고민스러운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언급하신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입장은 중국 정부가 고의로 오염수 위험을 과장했다. 또 이 중국 내부에 산적해 있는 문제들을 불만들을 외부로 돌리기 위함이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좀 중국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나요? 뭐 그런 거를 완전히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국 정부의 완전한 책임이라고 할 수만은 꼭 없어요. 또 중국 국민들이 실제로 오염수의 그 해양 방류에 관해서 조금 우려스럽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 중일 정부 사이에 이 문제를 둘러싸고 뭐 진지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양국 정부가 조금 더 진지하게 협의를 하고 자국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서로 존중해 줄 것이냐 하는 거에 좀 달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사실상 중국의 경우는 뭐랄까요? 언론의 통제라고 할까요? 정부 당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내 반일 시위라는 게 중국 정부의 용인 혹은 방조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중국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각국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중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 국제사회에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은 중국 어선들이 여전히 일본 근해에서 조업을 하고 있다고 이 중국이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양국의 입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뭐 일본 그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는 실제로 그런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북쪽의 그 북태평양 지역에서 조업을 하고 있는 중국 어선이 해양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줄어들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사실상 좀 우스운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중국 어선이 북태평양 지역에서 그 조업을 해서 중국에 돌아가서 해버리면은 그 어선은 그 생선은 중국산이 되어버리는 그런 그 아이러니가 발생을 하거든요. 중국 어선이 잡으면 그거는 일본 근해일지라도 일본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국산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일반 소비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이게 일본 근해에서 잡힌 것인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작정 반대만을 하는 것이 중국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면은 일본 정부도 자국 정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과학적인 근거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안심해라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중국 국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성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일방적으로 중국 정부를 비난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러시아까지 나서서 일본 수산물 금지를 검토 중인데 일본은 방류 후에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이하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러시아의 앞으로 최종 결정이 있을 텐데 러시아의 결정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아마 러시아도 조금 정치적인 결정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최종적으로는 일본 정부와의 협의 혹은 일본 정부에게 이제 구체적인 자료 정보 제공을 요청했다고 해요. 또 실제로 이 방사성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사이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중국 정부와도 협의를 했다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는 최종적으로는 그 협의 결과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와의 협의 이런 거를 통해서 독자적으로 결정하겠다 하는 것이지만 아마 어떤 결정이 되었든지 간에 양국을 서로 만족시키는 그런 결과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정치적인 판단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이제 국민들을 더 혼란스럽게 할 수 있고 양국 국민의 어떤 그 감정적인 그런 대립으로까지 이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중국에 좀 보조를 맞추게 된다면 이게 자체 동북아 내에서 진영 간 갈등으로 번지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오늘이 이 양국 중국과 일본 국교정상 51주년입니다. 예. 지금까지도 양측 정부에서 별다른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는 걸로 봐서는 관계 전망이 좀 어둡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양국 관계 정상화를 좀 하고 싶은데 실마리를 좀 잡기 어렵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 1972년 9월 29일 날 그 양국 정부가 국교 수립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소위 5년, 10년마다 그런 꺾이는 해는 아니에요. 기념해야 할 만한 해는 아닌데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1978년도에 중일 간에 평화 우호 조약이라는 것을 체결했어요. 올해가 45년이 되는 그런 해예요. 40주년 해였던 2018년도에는 당시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5년이 되는 올해 중일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면은 양국 정부 순회가 상호 방문을 통해서 양국 관계를 뭐 새롭게 하겠다는 그런 아마 합의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상당히 어렵다. 상호 방문이 어렵고 또 정상회담을 개최할 수가 있을 것이냐 하는 것조차도 많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베스트라고 한다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하는데 양국 정부가 좀 지혜를 모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편 이 한중일 3국 정상회의가 연내 개최될 거다 이런 내용의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이 좀 정체됐던 한중일 관계 개선의 뭐 신호탄이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주변국인 상황에서 지난 몇 년 동안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지 못했거든요. 네. 뭐 코로나의 영향도 컸습니다만 2019년 12월이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부로서는 주최국으로서 또 얼마 전에 이제 아시안 게임의 그 개막식에 총리께서 다녀오셨거든요. 네. 그때 시진핑 주석과도 회담을 했어요. 그리고 적절한 시기에 한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거 환영한다 이런 네. 얘기가 있었어요. 사실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돼도 국가주석이 참가하지는 않았어요. 총리가 참가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총리가 취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외교의 무대에 데뷔할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고 또 한중일 간의 그 이 세계 경제나 정치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고려해 본다면은 세 나라 관계가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지는 그 악화된 상태는 세 나라 모두에게 그렇죠. 불행한 일이고 국제 사회 이 지역의 평화 안정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연내 열리고 또 그거를 계기로 해서 한중일 세 나라 뭐 한중 혹은 중일 간의 상황이 그게 썩 좋지 않기 때문에 개선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서 조진구 경남대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